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책갈 가가지고 장학 확장 장치를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잇몸이 이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좁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가지런히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약간 늘려줘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확장 장치를 붙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기에는 좀 끔찍하니까 참고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지금 입천장에다가 나사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나사를 원래는 10개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위에 잇몸이 뼈가 약간 얇아서 일단은 5개를 붙이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도 확장 장치를 붙이고 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할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뺐다가 그외 시간에는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위쪽이 좁으니까 아래쪽도 이빨이 안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이빨을 좀 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확장 장치 붙이는 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일단은 이 저를 2주 동안 괴롭혔던 노란 파란 고무링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틀을 오늘 떠가지고 틀이 나온 거 장치를 먼저 한번 끼워봤고요.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했습니다. 연고 같은 걸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치과에 가서 마취주사 맞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치료한다고 이렇게 약간 뭐 철주사라고 불렀는데 그걸 놨어요. 일단 입천장 쪽에 나사를 박아야 되니까 한번 꽂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 가지고 놓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번 넘게 나사를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주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주사를 좀 많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쪽까지 완전히 얼얼해져가지고 감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장치 완전히 부착하기 전에 진통제를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감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통제 먹지 않고 그냥 바로 장치 부착을 했습니다. 마취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전 마취죠. 그거는 사전 마취 연고 말고 사전 마취를 한 거고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 마취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취를 한번더 하고요. 이제 나사를 이제 끼웠는데요. 마취가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마취 때 따끔하고 여러 번 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장치에다가 천장에 나사 박는 거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 이빨 여기 충치 치료할 때 이렇게 기계로 긁어내는 느낌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데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잉 하고는 진동 몇번 하다가 그냥 끝나 있어요. 뭐 저도 끝난지 몰랐는데 하여튼 시간은 좀 걸렸는데 이렇게 잉 하다가 보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고 그게 마취가 한 4-5시간 지나면은 풀리면은 뭐 많이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았고요. 지금이 5시간 정도 흘렀는데 뭐한 3시간쯤 지나니까 좀 위에가 좀 찌릿찌릿하다가 지금은 뭐 괜찮이 없습니다. 이따가 요 촬영 끝나고 밤 되면은 아파가지고 뒹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괜찮아요. 한 5시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장치를 원래는 한 일주일쯤 부착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려줘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장치를 부착하기에는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위쪽은 위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고 아래는 4일에 한 바퀴씩 돌린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돌리는 장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장치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늘려주면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늘어나겠죠. 약간 좀 상상을 하면 좀 끔찍하긴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요게 지금 위쪽에 안쪽에 이렇게 요 장치 두 개가 있고, 요 안쪽에 약간 육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 꽂아가지고 요걸 꽂아가지고요, 꽂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그게 끝이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탈착이 되니까 뺀 다음에 요한 바퀴 돌리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 됩니다. 일단 이 장치 최종 목표가 위쪽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앞니빨 두개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야지 성공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요 앞니빨 두개 사이가 일정 거리만큼 늘어나면은 잘 되는 거고, 이게 안 늘어나면은,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안 늘어나면은 실패를 하면은 그냥 늘릴 만큼까지만 고정을 하고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좀 불안전하지만 거기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장치를 한 김에 이쪽이 좀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정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음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은 발음이 좀더 편해진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은 좀 발음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좀더 불편한 게 뭐냐면은, 안에 없던 장치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게 침상 크기가 좀 지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치료하고 돌아와서 좀 누워서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이게 침을 잘못 삼키면 위에 장치를 건드려가지고 혓바닥이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침을 제대로 못 삼켜가지고 지금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좀 나아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침 삼키는 거, 그거 빼고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이 위에 찌릿찌릿한 것도 지금 좀 괜찮아졌고, 어쨌든 좀 오늘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제 잠은 좀 자긴 잘 잤는데, 좀 하여튼 어제까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장치까지 부착을 하고 또 돌아왔어요. 오늘 하여튼 이야기는 줄줄줄 좀 많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고비인 상악 확장 장치 부착하는 것까지 지금 마쳤고, 이제 확장만 잘 되면은 나머지는 순조롭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영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주 동안 쉬고 2주를 돌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할 건데, 한달 뒤에요. 그때 1차 확인을 하고 그때 일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